수 없어. I wanna read you all. 멜로디 라인도 살짝 변경시켜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뭔가 그대로만 한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또 주한 씨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프로듀싱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처음으로 뭐 믹스하는 하나하나 작은 뭐 이 음악이 이 부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라던가 마스터링을 하면서 뭐 이런 느낌도 좋고 저런 느낌도 좋구나 뭐 이런 거에 비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나 하나하나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주한 씨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주한 씨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또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살짝 다르지 않을까, 너무 안 맞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여타 다른 음악하는 그런 제 주위에 저와 같은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되게 좋은 작업을 같이 하고 싶고, 또 앞으로 계속 연이 돼서 같은 음악적인 동료로 계속 오래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뷰티풀이란 신곡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온 박정문입니다. Never see you work it beautiful. Oh. Never see you work it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번 앨범에는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박정문의 목소리를 좀 더 들려드리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와 또 뷰티풀의 어쿠스틱 버전을, 실은 여러 가지 어렌지의 편곡들이 있었지만 목소리를 좀 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악기를 최소화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박정문의 목소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이제 나를 움직여 너의 시선 속으로 난 들어가. 이번에는 약간 소박하게 왜냐면 그래야 제가 조금 약간 이번 앨범은 약간 조금 목소리에 좀 치중을 하면 어떨까. 팬들이 저 목소리가 제일 좋대요. 얼굴보다 얼굴보다 얼굴 뭐 투표했는데 5위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1위가 노래하는 목소리니까 그래서 목소리 한번 집중을 해볼까. 기타랑 그냥 정민 씨 목소리로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박정민 씨와 골라볼라게 김주환입니다. 작업하고 나서 되게 저도 편했고 정민 씨도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서로서로 되게 좀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이렇게 작업했어요. 근데 서로 또 저도 정민 씨를 아티스트로 존중해주고 정민 씨도 저를 아티스트로 존중해줬기 때문에 좀 뭔가 아름다운 작업이 된 것 같아요. 휘파람 부분을 어쿠스틱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라인으로 따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아니면 뭐 진짜 휘파람을 살릴 수도 있죠. 네. 가능해요? 휘파람으로? 휘파람. 이걸 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 2년 만에 신곡 뷰티풀로 돌아온 박정민입니다. 예! 네, 이번 앨범은요, 제가 직접 기획, 제작부터 프로듀싱까지 맡은 처음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가치 있는 앨범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댄스 곡은 물론 촉촉한 감성의 어쿠스틱 곡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박정문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올 가을결과 정말로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연시 박정민의 뷰티풀과 함께 뷰티풀한 그런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곡은 어때? 라고 제안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 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곡이 저의 타이틀곡으로 생각해놨던 곡이라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정민 씨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있잖아요.
Yeah.